야, 참. 어우, 야, 이거. 와. 아, 세다. 아, 사장님이. 형이 한번 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소장이 캡사이즈 했다고. 저한테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게임의 미키 꽝소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단띠야. 얘 이렇게 건방져졌어요 지금. 뭐하는데? 딱 짝다리 짚고. 벌써 건방져지면 안 되는데. 인기가 올라왔다 이거죠. 그 인기 올라왔다고 까불다가 옛날에 마탱이 간 연예인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지. 지금 자기가 이제 캡사이신 먹고 염라대왕 라면 먹고 이러면서 단양 띠리띠리 없어도 내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러다 이제 젖대는 거지. 젖. 젖이요? 아이씨. 그러면 자, 오늘의 메뉴 뭡니까? 해산물. 네? 몸도 화하니까 지금. 예. 산낚시 좀 어떻게 탕탕이 좀 해서 한잔 할 시간이니까. 예. 일단 해산물에다가 한잔 먹고 다른 걸 먹자. 지금 사장님이 그 본인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는 나가서 찍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부르지? 서운한 게 좀 있었어요? 솔직히 장사는 누가 해 그러면? 장사는 누가 하냐고. 자꾸 애를 일 문을 닫고 그러면 데리고 다녀야 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까진 모르니까. 아, 서운한 게 있었다면은 그냥 말 안 하시고 묵비권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 문을 닫고 나가야 되냐고. 그 상태에서 손님 오는 건 다 내보내야 되는 건데. 댓글에 그럼 단양 띠리띠리 네가 일을 하고 단양 박재범 아니 컨텐츠 찍으면 어때? 댓글이 어디 있어 지금 실시간도 아닌데. 장난해? 아니 서당께 3년 오케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진짜. 아니 다 알지. 처음에 다 속았던 건데. 자, 해산물 먹방 와후 와후. 뭐 요즘에 그 저기 뭐 좀 아까 뭐 묵비권 행사하라니까 그런 걸 하네. 네. 그럼 좀 많이 나오게 해줘. 빨리 들어가고 해산물 건져가지고 해산물 다 잡어. 내가 여기 세팅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 난 몰랐어. 얼른 가서 저기 가져와. 오케이 오케이. 건져가지고. 멍게. 멍게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멍게. 자연산. 이건. 왜 왜? 아니 잘 건지나 이거 보는 거. 전복도 좀 더 넣어. 아, 비단 멍게도 좀 큰 거 건져 먹지 왜? 개불이 없네. 개불이 왜? 여기다 건져가지고 뭐 얼마나 건진다고 낙지까지 건지라니까. 왜? 건지는 게 다 똑같은데. 밥그릇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데다 건져야지. 멍게도 더 건지. 아니 그 그렇게 얘기할 거면 본인이 건지지 그랬어. 아니 그냥 답답해가지고. 아, 드릴 말씀. 뭐라고? 드릴 말씀 있어요. 아까 사장님이 형이 한번 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소장이 캡사이즈 했다. 역시 진돗견이구만. 그렇죠. 너는 닭다리죠. 사장 편 아니고 이제 내 편인 거지? 아, 그럼. 잘 가져왔지? 들어가가지고. 예. 저기 뭐 잡어. 양념을 내가 해줄 테니까 양념은 양념이 맛있어야지. 뭐 이렇게 두리번두리번해요? 뭐? 뭐 두리번두리번해. 약간 내가 물어보니까 당황한 것 같은데.
먹통 있잖아. 어? 네. 먹통 여기다가 태워갖고 줘. 기름 딱 찍어갖고. 어. 오케이. 길쭉길쭉하게 썰어, 그리고. 본인이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어? 본인? 아니, 그... 해산물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단양. 뷰티풀 단양. 원샷! 노브라자! 아이씨. 아. 뭐 매운 냄새가 나. 매운 냄새. 어서 매운 냄새가 나. 근데 고추 쓸어놨잖아. 난 전복을 좋아하니까 전복은 먼저. 엄청 매운 냄새가 나. 고추 썰어놨다니까. 고추를 통으로 안 넣고 썰어놨잖아. 아니 그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염락 이런 거 안 먹어봐가지고 이 냄새를 못 맡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뭘 많이 맡아봤잖아요. 염락 냄새가 어디서 나? 나 안 나는데? 고추 썰은 냄새 나는데? 야 누가 봐도 내 거에 캡사이신을 넣어놨네. 바꾸시죠 형님. 마음대로 해요. 뭐 바꾸든지 그걸 먹든지. 그러면 저는 형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안 웃어요? 괜찮잖아. 그래. 네. 근데 왜 의심을 해? 참 답답하네 진짜. 아우 고추 된장 맛있죠? 응. 초장이 맛있잖아. 네. 어제 만들어서 먹었어. 초장이 맛있으면 여기 쪽 빨아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거 섞었으니까. 어? 어? 여기 양념. 맛있어요? 응. 요거 초장 찍어서 어딜? 아니 나도. 아니 네 먹어 내가 찍어 먹는다니까? 네. 아니 근데 젓가락으로 인마 요즘 코로나가 끝났어도 젓가락을 왜 입이 쭉쭉 빨대고 넣어 더럽게. 야 한 잔 줘봐. 네. 자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는 어딥니까? 제천이죠? 다녀. 뭐? 여기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 진짜 좋아. 물 좋고 사람 좋고 먹을 거리 많고 그래 초장 좋고 초장 좋지 어? 여름 휴양지는 충북 단양에서 봬요. 자 어이구 이거 하나 먹어봐. 내 일부러 싸놨잖아. 아니 형 드세요. 왜? 아, 나는 가리비 별로 안 좋아해. 어? 가리비 별로 안 좋아해. 가리비 너 엄청 좋아하잖아. 나 가리비 안 좋아한다니까요. 나 가리비를 안 좋아한다니까. 아니 진짜 하나만 먹어. 아니 가리비를 안 좋아해 내가. 야 재호 네 하나 먹어봐. 그것도 뭐 센 어? 찐밖에 안 먹어잖아. 아니 내가 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싸서 먹여주고 하는데 왜 안 먹는데? 아니 가리비를 안 좋아하는데 왜 먹어요? 희한한데 맞아. 나는 뭐래도 안 되는 거야. 왜 뭐 이상한 짓 했어요? 이상한 짓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안 했죠? 맛있네. 설마 형이 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 어딨지? 아이 까불지 마. 나 아예 안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해 그거. 야 치우라고. 아씨. 자 나는 여기에 이상한 짓을 했다 안 했다. 자 나는 여기에 이상한 짓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케이. 아 누르지 마. 아 누르지 말라고.
우와. 아랫다로 나왔네. 어. 아, 뭐 이상한 짓은 안 했구나. 안 했으니까 형이 먹어보면 되죠 뭐. 아이, 진짜 의심하는 거야? 어. 그 듬뿍 딱 어. 찍었어. 예. 찍어 먹어봐 근데. 이걸 찍어 먹어보라고. 아 세다. 첩보를 들었을 때는 내 쪽에다 두고 첩보랑 다르게 여기에 딱 캡사이신 뿌려진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왜 여기를 왜 바꾼 거예요? 아니 네가 바꾸자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아 그리고 내가 중간에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데 네. 네가 이게 냄새에서 벌써 알아가지고 이게 야 난 뭐래도 이게 몰카는 안 되네. 당하기만 하고. 야 그러니까 이게 몰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나는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건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